안녕하세요, 손혜생입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집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걸 하나 더 소개해 주려고 해요. 바로 수경재배 식물을 기르려고 하고요. 우리 냉장고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채소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 채소인데요. 이거는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우리 집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물만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걸 수경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고구마 수경재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집에서 안 쓰는 용기나 재활용품 용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고구마를 수경재배해야 하니까 마음에 드는 고구마도 하나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용기에 고구마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보면 돼요. 물은 고구마가 다 한 반 정도만 잠길 정도로 물을 부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구마 수경재배 끝! 자, 어쩌면 시작이죠. 이렇게 해서 집에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매일매일 한번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3주 동안 고구마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관찰해 볼까요? 오늘은 여기 뿌리가 났어요. 여기도 뿌리가 나네요. 자, 뿌리가 더 많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뿌리가 더 많이 났습니다. 여기 싹이도 다 나고 있네요. 자, 이제 여기는 뿌리가 엄청 많이 났고요. 저 밑에서도 싹이 나고 위에서도 싹이 나고. 자, 또 하루가 지나니까 잎이 또 많이 커졌네요. 잎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여기 싹이 더 나고 있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고구마 싹이 나고 있죠. 여기 밑에도 보면 뿌리가 있는 자리 옆에도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뿌리도 많이 길어졌죠. 하루가 지나니까 이렇게 또 새로운 싹이 지금 돋아나고 있어요. 색깔이 약간 붉은빛, 보랏빛을 띠는데 속은 연두색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초록빛으로 바뀌겠죠? 오늘도 고구마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키가 이만큼 자랐어요. 키가 많이 자랐죠? 지금 뿌리도 굉장히 많이 뻗어나왔어요. 여기 이만큼 뿌리가, 그리고 밑에서, 옆에서, 위에서 지금 고구마 줄기가 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더 자라고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여기 안에도 새로운 싹이 자라고 있고요. 여기 뒤에도 새로운 싹이 자라고 있고요. 자, 오늘은 고구마 수경재배 3주째, 그러니까 21일 되는 날입니다. 3주가 지나고 여기 고구마가 이만큼 자랐어요. 엄청 잘 자랐죠?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한번 고구마 수경재배 해볼까요? 3주 동안 고구마 관찰 잘 해봤나요? 선생님도 3주 동안 고구마를 키우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엄청 많이 자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3주 동안 수경재배한 고구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고구마는 잎이 없었는데
잎이 엄청 많아졌죠. 여기 보이는 연두 색깔, 초록 색깔이 고구마 잎이에요. 그리고 고구마 잎은 손바닥 모양처럼 둥글둥글,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고구마 잎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길다랗게 생긴 게 보이죠? 이거를 줄기라고 합니다. 줄기. 고구마 줄기는 길쭉하고 가늘어요. 고구마 줄기를 따라 여기 옆으로, 옆으로 손바닥 모양처럼 넓고 둥근 잎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생기네요. 줄기를 따라 아래로 쭉 내려가면 처음에 우리가 심었던 고구마 모양의 고구마 뿌리가 보일 거예요. 둥글둥글 고구마 뿌리 밑에 옆으로 지금 수염 모양의 흰 색깔의 뿌리가 더 생겼죠. 자, 이것도 고구마 뿌리예요. 자, 고구마의 하얀색 뿌리. 땅속에 심으면 이렇게 고구마 뿌리가 뻗어나와서 여기 뿌리뿌리에 영양분이 저장이 되면서 지금 큰 고구마처럼 알뿌리가 생긴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수경재배를 해서 가는 뿌리를 볼 수가 있네요. 우와, 수염 모양의 뿌리. 여기 뿌리도 고구마 여기 여러 군데에서 뿌리가 나와서 물을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줄기가 많이 생기고 잎도 많이 폈네요. 3주 동안 키웠더니 이만큼 자랐어요. 자, 우리 집에서 키운 고구마도 이만큼 자랄 텐데 한번 집에서도 매일매일 잘 관찰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새로운 작은 잎도 지금 생기려고 해요. 여기도 작은 잎이 생기려고 하고요. 처음 고구마 잎은 연두색인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초록색으로 바뀌네요. 고구마 수경재배 집에서도 해보고요. 3주 동안 우리 키운 고구마, 자,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도 한번 보내주세요. 선생님은 다음에 만나요.